2부 때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전으로 주신 질문들 먼저 조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신 질문들 좀 팔로우를 하고, 그리고 추가 질문들 저희가 함께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속도를 좀 높이도록 할게요. 보통 그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 라이브 커머스 진행 장소는 보통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라이브 커머스의 그 뭐랄까, 가장 큰 특징은 집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초창기에는 집에서 하는 방송이 대다수다가 시장이 막 커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전문 스튜디오도 차리고 많이들 하셨는데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여쭙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집에서 하는 방송이 또 앞으로 다시 많아질 거예요. 집에서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장소의 구애를 크게 받진 않아서 저는 야외에서 진행을 해본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생선을 판다고 하면은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진행을 하고 과일을 판다 하면은 과수원에 가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장소에는 정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스튜디오나 뭐 야외나 어느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죠. 카메라 하나 들고 휴대폰 그쵸. 들고 할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쵸. 인터넷만 터지면 아무 네. 데서나.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네. 라이브 커머스를 할수 있을까요? 난뭘 잘하는지 특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콘서트를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분도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시청자와 내가 아는 사이가 되는 거, 친구가 되는 거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친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자꾸 방송에 들어오시고, 편한 방송이어야지 들어오셔서 구매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실 때, 말을 잘한다는 것만 보고 친구를 사귀진 않잖아요. 혹은 이 친구가 재롱을 잘 떤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가 될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 상담을 잘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야 하는 제품이 있을 텐데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뭐 설명을 잘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재밌게 해준다거나 농담 따먹기를 잘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친구 사귈 때 가지고 있던 장점이 뭐였지? 새학기 때 내가 반에서 적응할 때 내가 가장 잘 써먹던 장점이 뭐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라이브 커머스를 하실 때첫 시작도 하실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친구 사귈 때처럼 그쵸. 뭐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할 수도 없고, 또 판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이 네.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함에 앞서 가지고 내가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러면 처음 시작하려고 할때 막막할 때 어떤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요즘 들어서는 그냥 방송을 켜보라고 많이들 조언을 드려요. 요즘에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보면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중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쇼호스트분과 업체를 중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쿠팡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쇼호스트 역할을 하지만 그 돈을 받지는 않거든요. 대개 커미션이라고 하죠. 제품 판매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수수료만 받고 방송을 진행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연습해 보라고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꼭 정형화된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판매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라이브 커머스의 추세는 판매 없는 라이브 커머스도 있어요. 그냥 소개 방송도 있거든요. 약간 자랑 방송이라고 하죠. 우리 이런 제품 냈다? 이렇게 자랑만 해주고 판매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방송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런 장점을 가져야만 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부딪혀서 경험을 쌓으면서 나만의 방송 스타일을 한번 열어가시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퇴근 후에 내가 이거를 더블 잡으로 할수 있을지, 혹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작업 환경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주셨네요. 저도 N잡러긴 한데,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제 일의 한80% 정도 되거든요.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저는 근무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방송은 1시간만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방송 시작 2시간 전에 가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요. 리허설 전에도 사전 미팅이라고 하죠. 사전 미팅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꼭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 미팅과 별개로 제품 공부하는 시간도 따로 가지셔야 해요. 근데 사실은 방송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가는 그날을 제외하고는 요즘에 미팅도 다 줌 미팅으로 진행이 되고 공부도 다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별로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준비를 침대에서 누워서 그죠, 그죠. 그 뒹굴거리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근무한 게 좋은 것 같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별로 뭐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네, 어떤 분들은 또 준비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일이 익숙해지면 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침대에서 준비를 오래 하는 거죠. 침대에서. 그쵸 그쵸. 사무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무직이신 분이 그게 적성에 맞다고 치면 9시부터 6시까지 딱 일을 하고 그 다음은 자기 시간이라고 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프리랜서가 적성에 맞아서 일과 휴식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 네. 쉴 때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네. 제품 공부를 하는 게 편하면. 맞습니다. 네. 그죠? 침대하고 일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네, 잠깐 화제를 잠깐 돌려볼게요. 네. 그 여기 마술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술사. 누가? 예, 마술사가 있는 것. 누군지를 묻지 마세요. 아, 그래요? 프라이버시니까 뭐 본인은 안 밝히고 싶을 수도 있죠. 네. 마술사가 판매했던 방송을 보신 적이 있는지 마술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마술로 뭔가를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그 네이버 제가 플랫폼마다 전속 쇼호스트 분이 계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이버의 전속 쇼호스트 분 중에 서경환이라는 쇼호스트님이 계세요. 전속 쇼호스트 분들은 TV 프로그램처럼 본인들의 프로그램이 있으십니다. 서경환님 프로그램 중에 특가 99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마술사 최현우님과 같이 진행을 하세요. 매번 방송마다 최현우님이 오셔서 방송 중간중간에 마술 공연도 해주시고 판매할 때 옆에서 좀 거들어도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마술쇼 봤는데 너무 그렇게 크게 웃으니까 되게 쇼호스트 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지금 방송에서 봤는데 오히려 네네. 삼성 제품이었는데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마술하니까 이 전자제품 판매를 하는 거 결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런 느낌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마술이 이제 판매량을 높이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게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판매가 많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네. 뷰스를 끌어올 때 그런 재미 요소를 넣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은 라이브 콘서트 초창기니까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마술도 보고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플로우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현업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한 분 계시고요. 다른 분? 두 분 계시고 라이브 커머스. 또 그럼 다른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곧 시작할 예정인 분들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예정도 아니고 그럼 고민을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 분. 나머지 분들은 13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왜 계신 건지 아무튼 뭐 좀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하얀색 옷 입은 선생님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고 계시잖아요. 어디 네이버 라이브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저희는 매일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즌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의 좀 안내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등급에 따라서 켤 수가 있고 못 켤 수가 있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새싹 등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새싹 등급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그게 좀 바뀌어요. 아시겠지만 그 기준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진 않은데 판매 건수 200건에 뭐 100만 원 이상인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얼마 전에 나왔는데 300건에 800만 원. 좀 늘었네요. 그게 되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게 이 라이브 커머스를 아무나 켜서 무작위적으로 방송을 해버리면 네. 이 방송의 상당한 퀄리티 문제도 있고 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기준을 정한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할 때는 지난해 했는데 건수가
200만 원이었어요. 어, 그때 200만 원. 네, 200만 원 정도가 컷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800만 원으로 오른 거네요. 그럼 이 중에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 채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채널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곳이 일반적으로 이거는 좀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카테고리마다 다르고요. 네. 구매 전환율은 사실 그립이 제일 높아요. 그립.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특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플랫폼들은 대부분 그냥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이버도 그냥 들어가면 뭐 쇼핑라이브 들어가기가 너무 쉽고 네이버 아이디 다 있으시잖아요. 11번가는 카카오도 이미 다 아이디 이미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 근데 그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히 어플을 깔아야 되고 거기서 또 친히 회원 가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귀찮은 두 단계를 이미 거쳐서 오신 분들은 무언가 살 마음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똑같은 방송을 하루에 네이버에서 한번 그립에서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뷰수가 공 하나가 차이가 났거든요. 10배 차이 난 거죠. 10배 차이 난 건데 판매 금액이 그립이 더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배 뷰수가 차이가 났다면 판매 구매 전환율?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10배 정도 비례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가요? 거의 10배 났죠. 예. 10배 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립이라고 하는 채널이 라이브 커머스를 부담 없이 시작하기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일반적인 얘기로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 같아요. 이게 그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기 전에 브랜딩 마케팅을 통해서 사전 시청자 유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시즌별로 이렇게 뭔가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네. 라이브로 켰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쵸. 이게 문제잖아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기를 시켜놔야 되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한 게 요즘에는 어뷰징이라고 하죠. 사전 시청자들을 미리 이제 트래픽을 몰아가지고 끌어오는 작업을 업체에서 너무들 많이 했어요. 원래 하면 안 되는 편법인데 10개 업체 있다 치면 9개의 업체에서 그 작업을 해버리니까 이게 방송을 켰을 때 어느 정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품이 좋고 기획이 좋아도 아예 판매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우연히 발견할 기회를 잃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편법이 유행하던 시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업체분들을 만나서 미팅하는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방송 기획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어뷰징 업체를 제가 건너 소개해드린 적도 있어요. 사전 트래픽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였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5월 5일이 내일이죠. 내일 전후로 해서 네이버에서 한번 그 어뷰징 하는 업체들을 싹 거르는 작업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뷰징 하는 업체들이 많으면 네이버 트래픽이 자주 이제 서버가 터지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서버 이슈가 좀 자주 있었어서 한번 그게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정리가 되고 나서의 얘기라면 그런 어뷰징 업체를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 사전 시청자 작업은 아무래도 기존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기본 구매 고객들 분들께 이제 문자 한번 쫙 돌리고 이런 이벤트 한다고 홈페이지에 배너 한번 쫙 띄워주고 이런 작업들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라이브 커머스에서만 우리가 어떤 구매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혜택이라고 그쵸. 강조 주신 부분 네네. 있잖아요. 그 셀링 네. 포인트. 그러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실 때 그 셀링 포인트 중에 제일 강점이 될 만한 게 가격 경쟁력 같은 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라이브 커머스는 기본적으로 별명이 딜 커머스예요. 그래서 그 한 시간 동안에만 보여지는 가격 혜택이 가장 큰 이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처가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한 제품이 판매되는 게 오프라인 판매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도 들어가 있고 할 텐데 압도적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저렴해야 해요. 처음 시작하시고 자리를 잡을 때는 그래서 기존 구매 고객들이 나는 원래 홈페이지에서 구매했었는데 공홈 자주 갔었는데 나는 원래 소셜마켓에서 이 제품 많이 샀었는데 하시던 분들이 초반에는 라이브 커머스에 오셔서 바람잡이 역할을 좀 해주셔야지 신규 고객도 모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추가. 저희가 가격을 낮춰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네. 다른 데보다는 가격을 낮춘다기보단 낮춘 가격에서 상품을 더 드리고 있어요. 오, 네네. 그러면은 그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가격을 좀 더 낮추는 게 좋을지.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제품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가격의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봤을 때 숫자가 일단 처음에 딱 치고 들어오면 심리상 여기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를 하실 때 숫자가 압도적으로 보이게 광고를 딱 하시는 거예요. 얼마 깎아주고 뭐 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 50% 할인, 반값 할인 이렇게 딱딱 치고 들어가는 그 이 광고 문구나 이 시각화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 그래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가을에 우리 이하림 선생님께서 그 안동에 있는 좋은 그런 제품들을 라이브 커머스로 방송을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아~ 예, 그걸 이제 제가 기획을 했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네. 그 사은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안동 도마라고 합시다. 우리 도마 하나가 한 5-6만 원 했잖아요. 맞아요. 비쌌어요. 예, 근데 그걸 1+1로 주니까 주문이 폭주를 거의 했어요. 사은품에도 급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고 사은품을 뭐 5,000원짜리, 4,000원짜리 준다고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왔어요. 네. 요거는 버리셔도 되는... 네. 다 봤어요. 아. 네. 도마를 들고 흔드시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상품 얘기가 아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질문인데 라이브 커머스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 판매를 하고 나면 이 고객이 이제 그걸 받게 되죠.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CS는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CS 단계. 아, CS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처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 이제 후기를 올리시잖아요. 뭐 전화를 주실 때도 있고 그런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드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보통 그런 작업이 늦어지거나 그거를 좀 대충 이렇게 좀 미뤄두시는 분들은 꼭 다음 방송에서 필요해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좀 그게 좀 크리티컬해요. 누가 댓글창에 지난번에 여기서 구매했는데 뭐 CS 거지 같고 뭐 이상한 맞아요. 게 왔는데 환불 안 해줬고 막 구구절절 남기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반복해서 올리세요, 그거를. 네. 어디 한번 엿대봐라 약간 이런 심정으로 반복해서 자꾸 올리시면 그날 방송은 완전 분위기가 침체되거든요. 실제로 그 지난해 대구 커피 박람회 라이브 커머스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커피를 이제 캡슐 커피를 팔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누락을 해가지고 아하. 그 일주일 뒤에 이제 고객이 한 겁니다. 네네. 그랬더니 욕이란 싸인데 맞아 맞아 일주일인데 이게 다 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후로 그 커피 방송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놀라셔서 네, CS를 잘못하면 이게 진짜 사업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아이스 댓글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숨을 깊게 쉬시는데 저분 CS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판매가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저도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싶네요. 좋습니다. 목은 잘 쉬시나요? 갑자기 질문도 있어서 눈이 딱 들어오네요. 아, 저는 목이 잘 쉬는 편은 아닌데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목 잘 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목에 뿌리는 프로폴리스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많이 추천을 드리고 가장 좋은 거는 발성 연습을 좀 하시는 거. 목에 무리 가는 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목이 잘 쉬시고 복식호흡 잘 드시는 분들이 목이 좀 오래 가세요. 그래서 호흡이나 발성 관리하시라고 추천 많이 드립니다. 아, 그러면 복식호흡 자체가 발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럼요 그럼요 목도 안 쉬게 그쵸 그쵸 네네 그 방법을 한번 오늘 실습을 마스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나중에 편집해주세요. 네. 아, 웃겨. 저는 하나로도 더 우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너무 흉해서 네, 제가 알죠. 저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네 긴장하다고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분들은 뭐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사생활 자체가 좀 힘들게 정땡이는 좋게 오셨어요? 낯가려서 지금 뭐 손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라이브 커머스 문제가 아니라 누군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니, 누군지 보고 사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낯을 많이 가리고 말을 좀 잘 못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투머치 긴장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으신가요? 근데 오히려 용기를 가지셔도 될 것 같은 게 낯가리는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는 더 잘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카메라 앞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는 내가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가끔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적 부담이 안 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그쵸. 많이 들거든요. 의미 없으면 아 이것만 보고 하면 돼. 그게 더 오히려 편하죠.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정땡원 씨. 네. 약간 낯가림이 많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발표 연습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데. 네. 발표 연습을 어떻게 하면 발표력이 올라갈까요? 발표요? 어, 우리 발표력. 아, 네네. 발표력. 네. 힘력. 네. 네.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요것도,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집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영상이 켜져 있다는 부담감을 살짝 느낄 때, 좀 발표를 할 때 느끼는 긴장감과 그게 약간 유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실전 연습이 될 때도 있고, 본인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본인이 피드백을 하시는 거죠. 아, 나는 떨릴 때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는구나. 아, 나는 입술 끝이 막 이렇게 떨리는구나. 아, 나는 손을 가만히 못 두는구나. 이런 게 본인이 보고 파악이 되시면은 그 다음에 고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여기 와서 강의를 했던 강사님이 계세요. 네. 그 교사님인데. 아. 이제 여기 우리 보라 그래 채널 대구 청년센터 유튜브 채널 보라그레 구독해주세요. 네. 보라그레 채널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네. 제가 또 애프터 서비스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럼요. 또 그걸 그대로 링크를 갖다가 그 강사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장문의 피드백이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지 몰랐어요. 남들 TV 나와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 지금 도레도레냐고 이제 욕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보고 이제 큰 충격을 받고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걸 찍어서 보면 발표력을 올라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서 한번 서로 찍어도 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거의 한 80% 정도 저희가 다뤘습니다. 제가 지금 네. 빠르게 진행을 했는 이유가 아, 여기 계신 또 이 플로우에 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사람들이 꽉 차서. 아, 네네.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 중에 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 부분 내가 좀 궁금하다, 이 부분 좀 물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편안하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갑자기 사일런스 모드가 되는데. 네. 근데 한 명이 손을 들기 시작하면 아주 많은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쵸. 네. 다들 낯을 좀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을 괜히 너무 빨리 진행하신 거 아닌가요? No. 지금 25분이시고요. 오! 이 시간 되면 네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네네. 플로우, 저는 나름의 시간 그게 있어요. 오! 빅데이터에 의하면 네네네. Choose 빅데이터에 의하면 네. 25분쯤 되면 사전 플로우 질문이 다 끝나야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5분쯤에 아주 어려운 질문 제가 던지거든요. 정말요? 50분 되면 다 행복하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 있는 분들이 따로 와서 강사님을 괴롭히거든요.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속도가 네네. 괜찮습니다. 네, 설득됐습니다. 네, 좋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좀 프리랜서 우리 라이브 커머스 하실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쑥스러움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생각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도 드릴게요. 그 프리랜서 네. 이 일을 따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그 우리 뒤에 계신 기자님도 앞서 여쭤보셨고 네. 어떻게 이거를 일을 따오게 되고 어떻게 컨택이 되고 컨택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그거를 뭐 사람들이 연락 오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이거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제 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사실 제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오래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조직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일 거고 조직 생활이 너무 잘 맞는 사람일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약간 아르바이트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한창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일도 좀 불안정하고 했던 시기라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다 보면 다시 좋은 회사 얼른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얼레벌레 약간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프리랜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동료분들, 프리랜서 동료분들을 많이 보면서 놀랬던 거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열정적일 수가 있구나.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따오려는 노력을 해야 살아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이 일을 어떻게 따오시냐면 정말 경력이 많이 쌓이고 연차가 많이 쌓이셔서 아 이분은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발로 엄청 열심히 뛰시면서 일을 찾아요. 정말 에이전시마다 다 연락 돌려가면서 미팅 기회를 잡으시고 미팅을 할 생각이 없는 에이전시도 그 삼고초려 하듯이 문을 여러 번 두드려가지고 직접 이렇게 본인을 PR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은 얼레벌레 이렇게 오는 그 비결은 그러면 이게 운이 좋은가요? 저는 제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말하면 좋긴데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은 한 지역에만 이렇게 딱 연고를 두시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서울에서 왔잖아요. 원래 제가 살던 곳은 서울인데 저는 일을 시작할 무렵에 부산에 부산 살기를 하고 싶어서 내려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본가랑 부산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서도 연고를 쌓고 부산에서도 점점 연고를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한 곳에서 받을 일을 저는 두 배로 약간 받기 시작을 한 거고 부산에서 일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경상도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또 경상도는 서울처럼 이 경쟁력이 또 엄청 높진 않아가지고 부산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경남에도 일이 들어오고 부산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좀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률은 지방이 맞지만 그쵸. 경쟁력은 지방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플로우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눈빛이 시원하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요. 옆에 있는 친구들 눈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만나서 반가운 말 하시겠어요? 자, 빨리. 너무 어색해요, 저도 어색한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어색하진 않은데. 원래 매번 모이시는 분들이세요? 다른 분들이에요. 아~ 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따라 그 섬의 강도가 맥스 정도 수준이에요.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돼, 나도. 네, 라이브 커머스 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사실 제가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시고 저는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연한 게 저희 회사가 라이브 커머스 파트의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지난해 굵직굵직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몇 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한 번은 남자 아나운서가 빵꾸를 내는 바람에 이걸 누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회사에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걸 거기 현장에 감독님 PD가 그러시고 카메라맨 하시고 그래서 저보고 또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같이 털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제가 뭐 판 적도 없고 한데 그냥 이제 아나운서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고 스릴 있고 흥미로운데 판매는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방송이 재밌다고 해서 판매가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 중에 라이브 커머스만 켜면 엄청나게 팔릴 거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현실이 아님 또 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조건 팔리고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켜도 이게 판매가 잘 안 일어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브랜드 관리를 해줘야 이게 판매가 올라온다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워낙 또 잘하셔서 선생님은 켜는 것마다 잘 팔리겠지만 아니요 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방송을 많이 하면서 느끼기도 하고 주위에서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날 방송의 흥망은 쇼호스트가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쇼호스트가 잘 팔 수 있다? 쇼호스트 때문에 못 팔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오만한 생각이거든요. 사실 쇼호스트는 그렇게 큰 영향력까지는 없어요. 제품 판매에 방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획이 좋아야 하고 잘 맞는 플랫폼을 골라야 하고 그날 비슷한 시간대 방송에 경쟁자가 또 없어야 하고 또 그날 방송에 운이 좋아야지 잘 풀린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필요하거든요. 쇼호스트는 정말 아주 작은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날 하루에 구매 전환을 위해서 여는 방송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온라인 마케팅 수단이거든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가장 싼 가격에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모을 수 있는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날 제품 기획과 그날 제품의 브랜딩, 뭐 그날의 컨셉 이런 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 시청자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렇게 쉽게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브랜드에서 어련히 안 팔릴 걸 알지만서도 장기 모객을 하기 위해서, 요번 제품 반응 보기 위해서, 요번 컨셉트 어떻게 먹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방송을 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판매 일일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정확한 말씀 같아요. 그, 더 질문 없는 거죠, 여러분? 아, 네. 오, 드디어 드디어. 저는 좀 관련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아니 관련 있으실 것 같아. 어, 저요? 네. 네. 왜냐면 되게 열심히 뭘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 다 안 적으셨거든요. 관련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냥 뭐 경영 있는 분들 예시로 아까 질문을 잘 해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1회 처음 시작하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시작을 어떤 식으로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팁이나 그런 게 좀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해요. 요즘에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거품이 많이 빠진 추세여가지고 사실은 경력이 없는 분들이 그냥 이력서를 내가지고 방송 기회를 잡으시긴 좀 어렵고요. 돈이 좀 들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시면 방송 기회를 쌓아주는 그 뻔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 마켓플레이스 같은 제도를 통해서 돈을 안 받고 방송 경력을 쌓으시는 거예요.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나한테 방송 기회 한번 줘볼래? 라고 하시는 깜찍한 방법이 있고요. 그마저도 방송 기회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쿨하게 셀러가 되라고 말씀드려요. 사실은 요즘에는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없어요. 다 MD, PD까지 하시거든요. 본인이 제품 소싱하셔가지고 그립에서 방송 기회 얻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도움 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나 공짜로라도 나 좀 써. 근데 그것마저도 거부당하면 그냥 큐레이션을 해주면 셀러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명쾌한 답변이셨습니다. 거부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마이크 커머스랑 관련 없는데. 네. 아나운서를 준비하실 때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셨는데 이 쇼호스트나 뭐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면서 뭔가 성향이 바뀌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이 뭔가 나는 이 일을 안 할 것 같았는데 이 일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뭔가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는지 아나운서를 준비하실 때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시고 뭔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자기애가 정말 충만한 사람이라서 자존감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 있죠. 나는 이렇게 깜찍하고 예쁜데 왜 나를 세상에 몰라줄까? 그런 생각은 조금 했는데요. 아나운서도 안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아나운서만 준비했을 때는 미래가 잘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고 전망이 밝다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를 하니까 방송도 재밌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7단계 업무 과정 있죠. 이 업무가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재밌고 기획하는 것도 재밌고 컨셉 잡는 거, 대본 쓰는 거 이런 게 다 너무 재밌고 관련 내가 꼭 방송을 안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라도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이 업계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여기에서 승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 자체도 참 좋았지만 네네. 좀 그 답변 중에 이거를 다운표로 좀 하고 싶은 게 나는 자존감 떨어져 본 나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 자기가 상당히 높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참 말이 너무 좋아요. 이거야말로 우리 청춘 진로 토크가 청년 상담소가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을 좀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니까 그 쇼호스트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을 정말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진로에 대한 너무 큰 고민 때문에 여러 진로의 그런 길을 한번 대안으로 탐색해보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점에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한 번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 방법과 네네. 어떻게 길을 찾아가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나 스스로가 찐따처럼 느껴졌던 적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제 이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약간 언젠간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언젠가 40살쯤에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맨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꼭 모든 거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런 명제를 하나 마음에 박으면 되게 심적으로 안정이 많이 되잖아요. 언젠가는 엄청나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던 게 첫 번째 힘인 것 같고요.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닥치는 대로 어떤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학 입시도 굉장히 오래 했고 졸업도 늦게 했고 또 그 취업에 관련된 뭐랄까 그 굉장한 스펙 이런 것도 전혀 못 쌓은 채로 그냥 좀 뭐랄까 준비 없이 그런 좀 정형화된 준비 없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맞는 단계를 실행하는 게 아니어도 눈앞에 닥치는 일들을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 그게 모아져서 어떤 멋진 일들을 하나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닷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오, 저 몰랐어요. 아, 네.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 이어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있었다. 오, 맞아요. 네. 스탠퍼드 2005년도 연설에서. 오, 진짜요? 네. 나 스티븐 잡스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그래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오. 그 연설에서 했던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씀 주셨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연결해드린 겁니다. 아. 좋아요. 그 사실 이하림 아나운서님께서는 이제 오늘 자기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안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인도에서도 오래 사셨잖아요.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그런 좀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인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삶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긍정성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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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어주셔야 제가 그 다음에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인문학 강의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다시 한번 네. 찝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기억하면 오래합니다. 네. 되게 저는 지금 조금 까먹고 있었어가지고 네. 이 얘기를 다시 찝어주셔서 왜냐하면 오늘 오신 분들이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이 청년상담소 진로토크는 아 저는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근데 우리는 우리 그 이하림 아나운서님께서는 자기가 높고 또 실망을 자주 안 하시지만 또 그런 실망을 또 자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자기가 높았다가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올리는 게 힘든 사람도 있고 늘 이제 좀 낮고 이렇게 올리는 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물론 니가 잘 안 되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좀 그래도 희망적인 조언이나 어떤 팁을 주신다면 힘들거나 지치거나 우울할 때 뭔가를 털어내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자기애가 되게 높은 사람은 맞는데 그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대치가 또 되게 높거든요. 그 저는 자기 자신을 항상 사랑하긴 하지만 자라오는 환경 내에서는 굉장히 불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적인 내가 너무 높게 있는데 현실에 나는 여기 있으니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저는 그렇게 크게 우울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다니실 때 다들 등록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등록금을 알차게 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교 내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심리상담을 2년 5개월 가까이 받았거든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했던 건 아닌데 저는 심리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가 학창시절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대학교에 들어와서 2년 5개월가량 상담을 받으면서 좀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그 구질구질한 나가 중간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것만 추구하는 것도 불행하고 여기에서 괴괴히 썩어가는 것도 불행하잖아요.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서 딱 이렇게 좀 협의를 볼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면서 내가 고칠 수 없는 포인트는 그대로 남겨둬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을 했고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노력해서 바꾼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실현하는 방법도 해서 이거를 계속 몇 년 동안 반복하고 나니까 나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나 버릴 게 없어. 네. 완벽하더라고요. 네. 사실도 모르게 네. 우리 여기가 청년 상담소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네. 우리 대구 청년센터에 여러분 청년 상담소는 상당히 좋은 혜택을 많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 뭐 진로뿐만 아니라 심리, 뭐 복지, 노동, 경제, 또 취업, 창업 다양한 분야의 그런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청년 상담소를 대학을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네네.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진로 토크쇼 오늘 이제 마지막 그런 세션은 아니고 앞으로 두 번 더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 우리 캐롯님하고 레이님께서 안내를 주실 텐데 다음 주하고 다음 주도 또 좋은 그런 진로 토크쇼가 네.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신청하셔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가지고 거의 한 시간 5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뭐 강의하시고 인터뷰하시고 또 질의응답까지 되게 열정적으로 우리 노력해주신 서울에서 오늘 오신 이하림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